고빌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 삼풍동에 소재한 세계동 18세대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건물인데요. 여기는 정말 3룸 구조로 넓게 나온 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상당히 넓게 나왔는데 이 현장에서 그 분양 금액을 정말 많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에 나와 봤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일단 1층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터 먼저 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각 세대마다 일대 주차가 다 가능하시고요. 여기는 겹주차는 전혀 없고요. 다 연립주차시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 그런 현장이세요. 다 넓게 넓게 뽑아져 있죠. 네, 3호선 삼둥역 7번, 8번 출구까지 도보 5분 이내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혹은 차량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인프라는 충분히 다 갖춰져 있는 현장이니까요. 안에 구조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 분양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오늘은 분양 사무실로 쓰이는 3룸 타입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는 구조가 상당히 넓게 나온 집인데요. 일단 저 집부터 좀 안내를 드리면요.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3단 긴장, 신발장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고, 하단은 하단 띄움 시공돼 있어서 내일 신는 신발들 편하게 수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옆쪽에도 이게 좀 나무 느낌의 이런 타일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좀 모던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전실을 좀 꾸며주셨고요. 전실 바닥도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앞쪽에 들어가시면 이게 3단 슬라이딩 도어, 여기는 특이하게 짙은 녹색으로 해서 반투명으로 해서 슬라이딩 도어 지금 시공을 해 놓으셨는데 느낌이 상당히 숲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연출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안에 내부 들어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내부 들어가시면 벌써 분위기부터 이렇게 밝은 느낌이 드시죠? 여기는 정남향집입니다. 거실 사이즈도 상당히 넓게 지금 시공을 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앵글로 이렇게 잡아드리면 상당히 넓은 집 구조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실내 구조시고요. 이렇게 제가 한번 앵글 한번 잡아봐 드리고요. 거실부터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정말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각 자체가 12시인데요. 점심시간대죠. 12시인데 정말 집 구조가 밝고 화사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일단 TV월 쪽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형 폴리싱 타일로 해서 깔끔하게 벽체 마감 좀 해주셨고요. 반대쪽에 소파 홀자를 보시면 지금 소파는 4인용 소파를 놓으셨어요. 느낌 있으시죠? 이렇게 좀 느낌 있게 잡아드렸고요. 벽체 자체를 템바보드로 해서 이렇게 좀 나무 무늬의 그런 느낌을 다시 또 연출 좀 해주셨어요. 느낌이 상당히 정말 깔끔한 그런 느낌을 연출해 주셨고요. 바닥을 보시면 바닥은 빛나지 않는 포셀린 타일로 해서 이렇게 또 시공을 또 해주셔서 보다 더 넓은 느낌을 또 연출을 해주셨네요. 거실 폭을 한번 재봐드릴게요. 얼마 정도 나오시는지. 상당히 높게 나오실 것 같거든요. 네, 거실 폭 자체가 4m 나오세요. 4m. 충분히 가족분들, 4인 가족, 5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거실에서 생활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서 주방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정확하게 분리형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주방 자체도 상당히 넓게 그렇게 시공을 또 해주셨어요. 주방은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 톤의 베이지색으로 해서 밝고 화사한 느낌 주셨고요. 벽체 자체도, 그 다음에 식탁 자체도 대리석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시는 주방이시고요. 이쪽에서 좀 이렇게 봐드리면요. 여기는 사각 대형 싱크볼 넣어주셨고요. 환기창 넣으셨고요. 이렇게 좀 되어 있으시고요. 옆쪽에 보시면 여기는 상부 쿨탑을 가스레인지로 해서 시공을 좀 해주셨고요. 이쪽에 보시면 메리푸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상당히 뭐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자체는 지금 여기가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다가 전자레인지를 놓으셔도 되고요. 위에 쪽에다가 밥솥을 놓으셔도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충분히 가족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바로 옆쪽 동선 좋게 이렇게 다용도실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으신데요. 양쪽 문을 여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편리하게 지금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들어가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제 그 보일러를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반대쪽으로 해서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근데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충분히 잘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냉장고를 저기에 이쪽에 한 대를 놓으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대를 더 안쪽에 놓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사이즈시네요.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이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 그러시면 이 자리에 냉장고를 놓으셔도 되는 그런 자리세요. 중간에 충분히 넓게 지금 나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다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용도실에다가 냉장고를 놓으셔도 되고 하는 그런 사이즈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안방은 거실 옆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계시고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제가 이렇게 앵글을 좀 잡아봐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시고요. 네, 이런 느낌이시고요. 밑에는 여기는 강마루로 해서 시공을 좀 해 놓으셨고요. 위에 보시면은 안방이시기 때문에 시스템 천정 에어컨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으시고요. 남향이다 보니까 집이 앞쪽에 블라인드를 쳤다 하더라도 빛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집이시네요.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폭 자체가 상당히 넓게 지금 되어 있어서 폭이 3550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재봐 드리면 여기는 4140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 부부욕실을 포함해서 4140이시니까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반대편에다가 이쪽에다 설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신 공간 자체가 좁지 않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다 붙박이장을 설치하시고 이쪽에다가 머리 이쪽에 대서 침대를 놓으시고 사용을 하셔도 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안방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부부욕실 좀 말씀드리면 일단 들어가시는 이런 포지션이 좀 되어 있으시고요.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하지만 일식권 다 있다 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고요. 앞에 보시면은 유리 거울 있으시고요. 붙박이 수납장 있으시고요. 환기창 있으시죠. 환기창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일자 선반과 세변기, 양변기 있으시고요. 샤워기가 이렇게 있으신데, 샤워기는 이 안에서 샤워를 하실 수 있는지는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쪽을 보시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다 되어 있으시고요.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해 놓으셨네요.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대 자체를 바로 화장실 옆에 놓으셔서 공간 자체를 좀 좋게 꾸며 놓으셨고요. 안방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나와서 바로 옆쪽으로 해서 전실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 안내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도 여기도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고요. 방 사이즈 작지 않아 보이네요.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사이즈 자체가 여기는 2800이 나오시고요. 상당히 넓게 나오시죠. 이쪽에서 재봐 드리면 여기도 2800이 나오세요. 똑같이 사각형 구조시고요. 침대, 책상, 붙박이장까지 다 들어가셔서 아이들 방으로도 충분한 공간이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다음 방 넘어가시기 전에 이쪽에 공용욕실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방 넘어갈게요. 전실 옆쪽에 공용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앞쪽에 전면 유리 거울 있으시고요. 수납장은 오른쪽 편으로 해서 수납장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여긴 특이하게 왼쪽 편에 이렇게 세변기가 있으시고 이쪽에 양변기가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는 그런 구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통합 샤워기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저쪽에 수납할 수도 일자 선반 되어 있으시고요. 밑에는 미끄럼 방 스타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공용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네요. 마지막 방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시고요. 마지막 방이시기 때문에 여기 베란다가 또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마지막 방이 보통 베란다 때문에 사이즈가 작게 보통 보이시는데, 여기는 마지막 방이 베란다가 있다고 하시더라도 방 자체가 작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재봐드리면 2740이 나오시고요. 역시 작지가 않으시죠? 왼쪽으로 사이즈 재봐드리면 여기도 2750이 나오세요. 거의 정사각형 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도 3종 가구 세트 충분히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갈 수 있다. 나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베란다를 좀 보시면요. 베란다 너비도 작지가 않으신 너비시고요. 이쪽으로 지금 세탁기와 건조기, 다용도실 쪽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안 놓으시고 이쪽에다 놓으시면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자체는 아까 다용도실에다가 놓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다. 제가 아까 설명을 그쪽에다 넣으셔도 되고 이쪽에다 넣으셔도 되고 이쪽에다 넣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사이즈 정말 좋고요. 3개 등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 빌라입니다. 주차장도 100% 그 이상 나오시는 일렬주차로 공간이 되어 있으시고요. 영상을 보시고 이 집이 마음에 드시면 영상 위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